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바로 삼육관계입니다.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기도 8번째 이야기 바로 버려진 인형입니다. 빠밤! 아, 그리고 기도 7화에서 정답을 맞추신 분은 저번처럼 마지막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버려진 인형 시작해 보도록 하죠. 빠밤! 아이씨, 망했다, 망했어. 학교 오늘도 지각하면은 진짜 교실 청소 한 달째인데. 오늘 빨리 가야지. 좀만 뛰면은 갈수 있어. 힘내자. 오늘은 절대 지각 안할 거야. 진짜 제발. 어? 뭐야, 저거는? 어? 왜 학교 앞에 이런 게 있지? 뭐야? 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긴 인형인가? 근데 좀 비싸 보이는데, 인형이? 움직이네, 그리고? 좋아. 이거 인형 챙기겠다, 일단. 챙기고. 좋아서 빨리. 빨리 들어가야지. 이러다 지각하겠다. 아이씨. 오늘 지각하면은 삼육관한테 5천원 줘야 되는데. 아이씨. 빨리 뛰자. 아자, 아자. 네. 혹시. 아이, 지각했대. 뭔 소리야, 야! 지각 아니야. 지각했대요. 조용히 해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각이요, 지각생. 야! 야, 5천 주면 되잖아! 진짜. 야, 됐고. 진짜 지각 안할수 있었는데, 니 때문이에요. 왜또나 때문이야? 뭐 지가 한 건데 왜나 때문이지? 어이가 없네. 너가 못생겨서. 너가 못생겨서 내가 지각한 거야, 자식아! 아, 나 정도 되면 그냥 새벽부터 앞에 그냥 저기 맨 앞자리부터 있어야지. 야, 너는 못생겨서 일찍 일하는 거고, 나는 너무 잘생겨서 늦게 일하는 거 알았냐? 그러면은 조용히 할말 없지! 못생긴 놈아. 조용히. 야, 됐고. 야, 나잘 거니까 쉬는 시간에 깨워라. 아, 진짜.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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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시간이야? 야, 이거 일로 와봐. 나 아침에 학교 오는데 이상한 인형 주웠다? 인형? 어. 이거 또 개지바이처럼, 어? 나도 그렇게 가끔 놀지. 야, 잘 봐. 내가 가방에 넣어놨는데, 뭐야? 오! 쫄지? 어. 잠시만. 왜? 왜 그래? 인형. 어. 맘에 쏙 든다. 야, 너무 보지 마. 내 거야. 아이! 잠시만. 왜? 타임! 왜? 생각의 타임. 생각의. 자. 어? 이거 왜? 5천. 아침에 내가 준 5,000원 아니야? 내 5,000원을 인형을 삼아. 어? 어? 너 후회하기 없기다? 아, 당연하지. 이렇게, 인형을 했고. 야! 아, 난 개인적인지 줄선 인형으로? 5,000원을 타지 말려. 야. 나 그럼 매점 갔다 온다. 어, 아싸. 아싸. 어서 소세지빵 먹고 있어. 내 이름을 지어주겠어. 개이딩이고요? 개이딩이고요? 소세지빵 먹으러 가야지. 오케이. 수고가! 아, 육구야. 내일 주말이니까 우리 집 놀러 올 거냐? 아. 뭐 생각을 깊게 해! 너 하루 종일 인형이랑 놀 거지 또 집에서? 아니 조용해. 누가 보면 오타쿠인 줄 아는 게. 아니 야! 너 집에! 어, 조용해! 아, 오타쿠를 무시해! 조용해! 아니 오타쿠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조용해! 아니 알았어. 어, 또 삐지냐. 야, 나 하여튼 간다 먼저 집에. 얘 인사도 해. 헬로우. 저 왜 저래.
정신 나간 거 같아요. 중일! 아 지금 왜 저래? 아 무섭게 빨리 집에 가야지. 아 집에 가서 오버띠 어때이 오버띠 뭘 찾으러 야! 역시 지금 문 창문 깨고 들어와야 제 맛이지. 레디 크리퍼 송 탁! 나 여기 옆에 사람 하나. 예! 헤헤. 마음에 드는군. 사귈 잘했어. 그러면은 게임이나 해디. 영웅은 죽지 않아요. 야! 아니! 아니! 아니 힐 해주면 좀 빼! 어! 아 진짜! 아니 힐 좀 좀 빼야지 진짜. 아니 계속 앞으로 가고 있어. 힐이 힐 준다고 그냥. 아니 궁 날리지 마라. 이래서 내가 내리실을 안 해. 화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나. 화가 난다. 화풀이를 할 때가. 와, 이 맛에 내가 매우 싫어하지. 아, 센스 있네. 아이고, 재밌게 했구만. 뭐야? 아니, 지금 밤이 다 되는데요. 엄마 아빠 왜 안 와? 아유, 배고파. 집에 맛있는 것도 없는데. 에이, 근처 슈퍼에서 뭐 사먹으러 가야지.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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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혼자! 이러지 말 이제 집 올라가자. 방으로 가자. 치 새끼가 어디서 말을 해? 역시 인간을 죽여야 해. 이 피만 아름다워. 아니 얘는 왜 카톡도 안 보고 연락도 안 받아? 아니 자기가 오늘 오버워치 같이 하자면서 연락도 안 하네. 아이씨 됐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부모님도 야근하시고. 아이씨. 아! 아 맞다! 아 저번에 그 편의점 쿠폰 써야겠다. 편의점도 옆에 있는데. 아싸! 만원 차이 편의점 쿠폰 써야니. 아싸리요. 어? 뭐야? 저 인형이 왜 우리 집 앞마당에 있지? 어? 이거 아 369 이 자식 또 괜히. 야 니 어딨냐? 장난치지 말고 나와라. 야 나와. 아 얘 저번처럼 인형 우리 집 앞에 놔두고 간 것처럼 나 놀래키려고 그런 거 아닌가? 뭐야? 야 빨리 나와! 장난치지 말고! 아씨 전화해봐야지. 뭐야 전화도 안 받네? 아 진짜 열받아 죽겠구만. 인형을 왜 우리 집 앞에 놔두고 있어 얘는 또. 아씨 전화 진짜 안 받네.
아, 인형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어? 뭐야, 인형이 좀 바뀐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어! 어, 뭐야! 나 쳐다본 거 같은데? 어, 뭐지? 어이씨. 어이씨, 기분 나빠. 에라이씨, 이, 아이, 그, 더러운 인형. 뭐야, 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왜 인형이 우리를 죽였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실화의 정답을 맞추신 분은 아마 지금 또 저번처럼 닉네임이 나올 겁니다. 이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증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포 내용을 저에게 이메일로 스토리를 적어서 보내주신 분은 한해서 다 그 스토리가 기도에 나온다면은 제가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기도를 마치죠.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좋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걸로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